최근 마감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공모를 보면 격세지감이란 말이 떠오릅니다. 불모지로 불리던 대구 경북 지역의 경쟁률이 2.4:1로 지난 2016년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고 전국 평균도 뛰어넘었습니다. 지역위원장을 맡게 되면 2020년 총선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총선을 위한 당내 경쟁으로 풀이됩니다. 우선 대구에서는 중남구 지역의 김현철 전 남구의회 의장과 김동열 전 지역위원장,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이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고, 수성을에서는 이상식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정기철 전 위원장이, 동구을은 대구시장 경선에서 맞붙었던 임대훈 전 최고위원과 이승천 전 국회의장실 정무수석이 리턴 매치를 벌이게 됐습니다. 경북에서도 현역인 김영권 의원과 지방선거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후보들이 공모에 참여해 다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들과의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. 지난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대구 민심의 큰 변화, 그러니까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2년 뒤에서 총선에서 큰 성과를 내겠다는 뭐 신청자들의 그 각오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. 예. 지방선거에서 거둔 더불어민주당의 약진이 다음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TBC 권준범입니다.